성경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1476년 명성화 12년 경륜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2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2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이극균이 치게 하기를 영사랑 김자 주가 말하기를 삼봉도를 가보고 또 그 모양을 그려왔다고 함으로 김자주를 보내어 바치게 합니다 하였다. 영하여 물어보게 하니 김자주가 대답하기를 경성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사주 삼야를 가니 섬이 우뚝하게 보이고 사람 30여 명이 섬 입구에 벌려섰는데 연기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는데 얼굴은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수 없었으나 대개는 조선 사람이었는데 붙잡힐까 두려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니 유이 두 벌을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0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3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3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김순명에게 하사하기를 일찍이 본도의 장문실을 검하게 했는데 지금 들으니 이익을 좋아하는 백성이 다 도어 나아가서 그치지 않는다 하니 이는 본업을 버리고 이익만을 쫓아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니 매우 아름다운 일이 못된다. 지금부터는 엄하게 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3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조금 편찮았다. 승지 등이 무난하고 이어 아뢰기를 청컨대 2, 3일 경연을 정지하시고 강령하시기를 기다리소서. 신등이 전하의 호학하는 마음을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하들을 대하는 사이에 너무 피로하실까 해서 그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병이 긴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들이 청함으로 따르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4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사비인 칠보가 본주인 권훈을 모살한 사유를 장을 견디면서 불복하니 청컨대 형부로 신문하게 하소서하니 명하에 장 100대를 때려 영안도 회령의 관비로 영속시키게 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5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송포 지좌 원차랑 관서로 구주시소 종무세 대마주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5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요동인 박감이 최몽고대가 일찍이 사미달자 등에게 포로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주진에 망명해 왔는데 통사 김절을 파견하여 도사에 보냈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경상 주화도 병마 절도사 신주가 하직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6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승무원 제조가 아뢰기를 겸권을 권장함은 마땅히 대전에 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그 미비한 조건을 단자의 뒤에 기록합니다. 1. 이문은 대전에 의하여 한 달에 세번 제수를 하고 사자도 주본인 표문, 제문과 정본, 부본 중에서 각각 능력에 따라 매월 세 차례씩 서사하되 50자를 하나에 어기는 자는 과제하고 그 중에 게으른 자는 밧줄하게 하소서. 1. 한훈은 혹한 책을 가지고 여러 해를 섭독하여 강문은 겨우 갖추었으나 마침내 성과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책질의 다소에 따라 날짜를 한정하여 미처 다 읽지 못한 자는 과제하고 그 중에 게으른 자는 파출하게 하소서. 1. 섭독한 사람을 가려서 경사에 가는 행차에 차송하기도 하고 혹은 요동에 보내어 한훈과 이문을 전습하게 하소서. 1. 겸관, 습독관은 본사의 일이 급한 자는 한 달에 6일, 일이 급하지 않은 자는 10일을 본원에서 학업을 연막케 하고 어기는 자는 과제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제술은 글을 지음이고 사자는 글씨를 베낍니다.
주보는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다. 한훈은 중국어를 말한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6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산호인 몽년이 상은하였다. 영상보험금 김수온이 공릉에 편입된 묵은 밭의 값이라고 사칭하고 평택과 삼기의 언답을 점령한 것이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에 돌려주라는 판정이 내렸는데 또 곡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승정원에 명하여 그 내용을 묻게 하고 이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영산의 일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하였다. 승지등이 대답하기를 김수원이 크게 잘못했으니 유사에 명하여 치국해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호조에서 입안을 주미 넣어줬으므로 김수원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인지 사음부로 하여금 치국해 하라 하였다. 성주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6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정칭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자고로 국가의 근심은 언제고 대신의 권세를 끼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데 있습니다. 인조가 제때 이를 억제하지 않으면 그 폐단이 반드시 조정의 기강이 무너지는 데 이를 것이니 매우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인지가 모람되게 정석희의 가인이 투석한 일을 가지고 형조에 신소했는데 그의 아들 정숭조가 원조의 참판으로서 인혐하지 않고 문득 가도 추국해서 착공가허하여 무함하려 하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정인지가 이에 신등을 가리켜 침관이라 하면서 굳이 비염하지 않고 근거 없는 말을 꾸며대어 조정의 기강을 농락하였으니 성상이 위에 있는데 감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설사 투석을 해서 사람이 상처를 입고 기물이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대인군자로서 그들과 겨눌 바가 못 되는데 더구나 본래 없는 일이겠습니까? 대개 이러한 송사는 대체에 관계된 것이 아니므로 이겨도 이익될 게 없고 이기지 못해도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인질은 진실로 하찮은 분노를 쾌히 씻고자 하여 심지어 사람을 죄로서 무함하고 사헌부를 헐뜯기까지 하니 이러한 짓을 징계해서 다스리지 않으면 신등은 권세를 끼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가 더욱 꺼리는 바가 없게 되어 국가의 기강이 그로 말미암아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유사에 명하여 정인질을 치국해서 후례를 징계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신소는 고소이고 인혐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착공과 험은 터무니없이 억지 이유를 걸어댑니다. 침관은 관권 침해를 말한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7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월량 앞 도지위 노동 등 8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일본국 비전주 화성포 지좌 원희와 주 방주 대내 질량 교지가 사람을 보내와서 도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7일 정유 두 번째 기사 경조의 사례기를 영흥사람 김자주의 공초에 이르기를 본도의 관찰사가 삼봉도를 찾는 일로서 김자주와 송영로 그리고 전일에 갔다 온 김흥, 김한경, 이오을망 등 12인에게 마상선 5척을 주어 돌려보냈는데 지난 9월 16일에 경성 땅 옹구미에서 배를 출발하여 섬으로 향해 가던 날 부령 땅 청암에 도착하여 자고 17일에 회령 땅 가림고지에 도착하여 잤으며 18일에 경원 땅 말응대에 도착하여 잤고 25일에 섬 서쪽 7, 8리 남짓한 거리에 정박하고 바라보니 섬 북쪽에 새 바위가 벌려섰고 그 다음은 작은 섬, 다음은 암석이 벌어섰으며 다음은 복판섬이고 복판섬 서쪽에 또 작은 섬이 있는데 다 바닷물이 통합니다. 또 바다 섬 사이에는 인형 같은 것이 별도로 선 것이 30개나 되므로 의심이 나고 두려워서 곧바로 갈 수가 없어 섬 모양을 그리웠습니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기를 왕년에 박종훈이 강원도에서 배를 출발했다가 바람을 만나 이르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김한등이 경성 옹구미에서 배를 출발하여 다시 거기로 출입하면서 섬모양까지 그려왔으니 지금 만약 다시 간다면 찾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천컨대 명년 4월 바람이 온화할 때 운무의 재능을 가진 자한 사람을 선발하여 들여보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윤계겸 등이 상소하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벼슬은 사사로 친한 자에게 주지 말고 오직 어진이에게 주어야 하며 자귀는 악덕인에게 주지 말고 오직 능한 이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체로 관작은 현능한 이를 대우하려고 하는 것이지 부귀한 사람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차라리 그 자리를 비워둘지언정 사사로 친한 자나 악덕인에게 주지는 않는 것인데 이것이 옛 성왕이 작상의 권한을 잡고 한 세상을 수작한 것입니다. 지금 유품 이상의 계급은 특이한 능력이 없으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문의 전하께서 사람들에게 자흔의 품결을 자주 주시는데 신등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과연 모두 어진 사람이며 능한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찌 높은 품결을 함부로 적임자가 못 되는 사람에게 주어 작상의 참남을 이루게 하십니까? 천컨대 지금부터는 이품 이상의 품계는 만약 석덕과 중망이 없는 이에게는 함부로 주지 마셔서 관작의 범람하는 폐단을 막으소서. 신등이 보건대 주역에 이르기를 위는 하늘 아래는 무엇이 이인데 군자가 그 이치를 적용하여 상하를 분변하고 민심을 안정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상하가 분변되어야 존비와 기천의 명분이 명백해지고 민심이 안정되어야 존비와 기천의 차례가 어지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장룡대를 설치한 이후로 주인을 배반한 호노들이 옛 주인 보기를 호울같이 여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가 비록 옛 주인이지만 지금은 동등하며 그가 비록 나를 노엽게 여긴다 하더라도 나를 해롭게는 못할 것이라 하여 길에서 만나면 힐끔 보고 지나치며 예의로서 꾸짖으면 틈을 만들어 해치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해년에 새로 송량한 무리들을 갑사에 수속시켜 혹그 예주인과 같이 번상하면서 지위가 그 위에 있으니 예주인이 비록 집합임을 당해도 감히 한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존비와 귀천의 명분이 명백해지고 존비와 귀천의 사례가 어지럽지 않게 하려고 한들 되겠습니까? 천군대 지금부터는 한결같이 새로 송량한 사람은 갑사에 소속시키지 마시고 아울러 장룡대도 혁파하여 상하를 분변하고 민심이 안정되게 하소서. 또 난역한 사람은 고금의 대악이니 진실로 깊이 다스려서 엄하게 건설하지 아니하면 장례를 두렵게 하여 감기를 들여올 수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근년 이후로 난신에 연좌된 사람은 상당히 너그러운 법을 적용하여 혹은 방면하고 혹은 그대로 소용하여 비록 직접 난령을 범한 자가 있어도 사유를 내렸습니다. 옛 성현이 난적을 다스린 뜻이 어찌 이러했겠습니까? 상컨대 지금부터는 무릇 난역에 관계된 자는 함부로 풀어주지 마셔서 엄하게 악을 건설하고 후례를 징계하소서. 옛사람은 그 이름을 요순같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는데 그 마음가짐이 이러하기 때문에 능히 그 임금으로 하여금 요순같은 임금이 되게 하여 명성이 후세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소신하에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부끄러움으로 전하를 섬기는 자가 있습니까? 신등은 많이 봅니다만 요즘 소위 현능하다는 자는 혹은 권세를 끼고 남을 업신여기고 혹은 뇌물로 인하여 참관을 하며 혹은 조정의 기강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따위가 매우 많은데 이는 어찌 그 사람들의 성품이 모두 그러했어이겠습니까? 진실로 홀로 온 풍속과 습관이 차츰차츰 변해져서 복구할 수 없게 된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근심은 사습에 낮아진 데 있으며 현재의 근무는 풍속을 바로잡는 한 가지 일에 있다고 여깁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의 말을 오하하다 마시고 유념해 주소서 하였다.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0월 29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청주의 중명천은 본래 횡포하다고 알려졌다.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의 삶이 현 세상에서는 이익될 게 없고 죽어서 마땅히 후일에 이름을 남겨야 한다 하였었는데 어느 날 섣불 쌓아 놓고 스스로 불타서 죽으니
이웃고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보고서 부처라고 하면서 혹은 옷을 벗고 혹은 쌀을 져다 주어 하루아침에 재물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수령도도 그 말을 듣고서 많이 가서 절을 하고 호사자들은 그를 위하여 안자를 짓고 화상을 그려 봤더니 무지한 백성들은 그를 본받아 더욱 정성스럽게 받들었는데 불교가 사람을 현혹시키며 이러하였습니다. 호사자는 일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성조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축전주 종상 군지수 시향 상승포 염진유 관음사 간주 종수 일개주 상승포 염진유 조차랑 원경 비전주 상승포 바다도의 원납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이제 추운 엄동절을 당하여 도내의 옥수가 오랫동안 지체되어 추위로 죽게 될까 염려스러우니 경은 여러 고을에 신직하여 계류하지 않게 하고 가벼운 죄인은 더욱 빨리 속히 판결하여 내보내도록 하되 만약 기뇨한데 관계된 일이 아니거든 또한 마땅히 가동을 가두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동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주서에게 명하여 형 옥에 가서 살펴보게 하였더니 의금부에 갇힌 자가 19인이었고 전옥서에 갇힌 자가 22인이었는데 응당 죽여야 할 죄인은 6인이었다. 명하여 술과 고기를 내려주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오랫동안 지체된 자는 속히 판결하여 내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도승지 현석규가 아뢰기를 군수와 병기는 나라의 중대한 일입니다. 세종 조위에는 혹은 군용사를 보내고 혹은 군용 경찰관을 여러 도에 보내어 교찰하게 하였으며 세조께서도 또한 때때로 이를 보내었으니 조련하는 일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 고을의 군기는 이미 행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였으니 참컨대 군적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관을 가려보내 여러 도의 군사와 군기, 마필 등을 점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경기 관찰사 한치형 충청도 관찰사 이전수, 충청도 절도사 이종생, 전라도 관찰사 김순명, 전라도 절도사 하숙부, 경상도 관찰사 이우지, 경상 주화도 절도사 신주, 경상우도 절도사 구겸에게 하사하기를. 근년에 사절이 승평한데 익숙해져 군장과 기마, 테마에 전혀 뜻을 두지 아니하여 혹 번상을 당하거나 습진할 때는 남을 대신 시켜서 점검을 받는 자가 흔히 있으니 장차 대신을 보내어 점검하고 또 낱낱이 검열하도록 하겠다. 경은 이 뜻을 다 알아서 신칙하여 도내의 군사로 하여금 하나하나 정비하게 하라. 만약 혹시라도 오김이 있을 때는 특히 수령뿐 아니라 경 또한 그 책임을 사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2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처음에 사노 마동이 황주의 기생 봉래선과 간통하였는데 본주의 목사 임수판관 박문성과 차사원인 풍천부사 김의동 장년 현감 박숭지 안학군수 목철성 등이 강간으로 논하고 관찰사 이숙기도 역시 강간으로 일을 다스렸다. 마동의 어미가 상언하였으므로 옹은 첩정 구치군을 보내어 가서 이를 국문하게 하였더니 이에 화간이었다. 명하여 임숙 등을 모조리 파직시키고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의금부에서 이숙기 임숙을 장 일백도로 의율하고 박문성 김의동 박순지 목철성을 장 60대 도 1년으로 의율하여 아뢰니 명하여 공신은 장을 없애고 도만 있게 하되 공신이 아닌 자는 결상하고 도는 없애라 하였다. 의율은 죄의 경중에 따라 형률을 적용시킵니다. 성조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2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영응대군의 부인 송씨에게 노비 3명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2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박효훈을 통헌대부행 사헌부 장령으로 삼고 서초를 통정대부행 안변 대도호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73권 창종 7년 11월 4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예주에서 아래기를 외의 중추 병무속과 첨지 병국충이 말하기를 우리들과 함께 온 사과 소운 피고 파지는 도주의 족친입니다. 섬의 첫머리에 살면서 사신이 내왕할 때 영접하고 전송하기에 근로 하였는데 이제 승직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도주가 우리들에게 허물을 돌릴 것이 뻔합니다. 하는데 그 말이 이러하니 청건대 사직을로 올려 제수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화성포 지주와 원이 일개주 수호대관 병부소보 원무 오도 우구수 원승 대마주 태수 종정국 풍당 이군 태수 종성중리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올량아 호군 아속 등 7인이 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5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대학 중용 각각 40건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주역 춘추 예기 각각 30건 성리 대전 5건을 성균관에 간직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6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명하에 수리 도감을 파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역사를 마쳤기 때문이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6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지은 압구정실을 상당부원군 한 명에게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6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6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7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전날 밤 삼경 오점에 원자가 탄생하였다. 도승지 현석규 우승지 임사홍 등이 선정문에 나아가 아뢰기를 우리 조정이 개국한 이래로 문종과 예종은 모두 잠재에서 탄생하시 오늘과 같은 경사는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신 등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례를 드리오니 청컨대 반사와 백관의 하례를 예문과 같이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그럼 사유문을 기초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종친 대신이 모두 예궐하여 칭하하고 주하승지 이극기, 좌부승지 한한, 우부승지 손순효, 동부승지 홍기다리 아뢰기를 경사가 오늘과 같은 적이 있지 아니하였으니 청건대 경내에 대사령을 내려 포흠을 견감하고 무릇 혈기 있는 자들로 하여금 널리 기쁜 마음을 일으키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반사는 큰 경사가 있을 때 나라에서 사유위령을 내리는 것이다. 포흠은 관물의 사사로 있어서 모자라는 물건이다. 견감은 조세 등의 일부를 면제시켜 줍니다. 성조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7일 정리 두 번째 기사 2조에 전교하기를 상전 이득수와 내의원정 송첨에게 각각 한 작업씩을 다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7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사법시에 전교하기를 상전 안중경과 내의원 송흠에게 각각 말한 필씩을 내려주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7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를 7일 동안을 한정해서 상참과 경련을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7일 정리 다섯 번째 기사 백관이 하례하는 일을 가지고 도승지 현석규가 예조 낭청을 불러 의금부에 고하기를 이러한 큰 경사에는 마땅히 하례하는 전문을 올려야 합니다. 하니 영의정 정찬송이 말하기를 정을 초하루와 동지의 대례에도 전문이 없었고 지금 이미 남리 저물었으니 반드시 전문을 올릴 필요가 없다 하였는데
현석규가 몸소 빈청에 나아가 마땅히 전문을 올려야 한다고 고집하니 여러 사람의 의논이 그대로 따라서 포식 곧 예식으로 하례를 거행했는데 그 전문에 이르기를 이가 거듭 발광 빛을 계속하며 운수는 바야흐로 지영하도록 돌보내 진이 한번 변하여 등남하였으니 경사는 더욱 주기에 높아라. 신과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종사도 또한 안정이 됐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께서는 강건하고 수정하며 온공하고 준철하시네. 공업은 계술의 빛이나 풍화는 이남의 근본하였고 바라는 원량을 두게 되시어 본지가 백세토록 튼튼하게 되었네. 큰 계획이 더욱 굳어졌고 큰 천명이 오직 새로워졌네. 삼가 생각하건대 신등은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 상대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네. 기쁨과 즐거움으로 과질의 시를 크게 노래하며 왕성하고 번창하도록 삼가 강릉의 축하를 드립니다 하였다. 임금이 하례를 받고 나서 이어 사유문을 반포하였는데 그 교수에 이르기를 연매에서 큰 복을 내려주어 적장자가 처음 탄생하니 웅몽이 상서와 화합하여 종팽에 영원토록 힘있게 되었다. 내가 양덕한 몸으로 일찍이 큰 기업을 이어받았는데 왕위에 오른 지 여러 해 되었으나 진색의 경사를 보지 못하여서 후사를 잇는 것을 중하게 여겨 이가 거듭 밝은 경사를 오래 기다렸더니 이에 성화 12년 1476년 11월 초 7일에 정비 윤씨가 월랑을 탄생하여 그 국본을 턴턴히 하였다. 어찌 삼궁의 위안되는 기쁨일 뿐이랴. 실로 이는 칠묘의 즐거움이 되리로다. 이에 기쁜 마음을 다 함께 하려고 넓은 은택을 펴놓으니 금년 11월 초 7일 새벽 이전까지 모반과 대형 모반 자손으로서 조부모나 부모를 모살하거나 구매한 것, 처첩으로서 지아비를 모살한 것,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것, 고의로 살인을 꾀한 것, 고독 연매한 것과 다만 강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하여 경외의 포흠으로서 병신년 이전의 것은 경감하고 조전하다가 파선한 것은 징수하지 말며 도형, 유형, 부처, 충군 된 자는 모두 방면할 것이며 벼슬 자리에 있는 자는 한 작업을 더하되 자궁 한 자는 아들 사위 아우 조카 중에서 대신 가자하여 주라. 아 하늘이 자손을 내려주어 백세의 본손과 자손이 이어가게 하였으므로 멀고 가까운 곳에 은혜를 베풀어 사방의 험되는 점을 없애게 한다. 그래서 이에 교시하는 것이니 모두들 마땅히 잘 알게 하라 하였다. 빈청은 궁중에 있는 대신들이 비구 비변사의 당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다. 포시는 지금의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를 말한다. 이는 주역의 궤의 이름으로 해를 뜻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왕세자를 가리킨다. 지영은 이루어진 사업을 가리키고 진이 한번 변화에 등남하였으니는 진은 주역의 궤의 이름으로 장남에 해당하는데 등남을 뜻한다. 주기는 종묘의 재기를 주관할 적장자를 말한다. 계술은 선대의 업적을 계승합니다. 이 남은 시경의 국풍의 주남과 소남을 말하는데 왕화의 기초가 되는 아름다운 시풍이라 하여 일컬어진다. 과질은 시경 대한 면편의 과질 면면을 가리킨 말로 자손이 번성함을 노래한 시다. 강릉은 시경 수화 천보편에서 온 말로 수복이 산과 같이 크고 오래기를 축원하는 말이다. 매는 아들을 비는 제사 이름이고 예기 월령에 제비가 이르는 날에 되뢰로서 고매에게 제사한다라고 한 데서 인용된 말이다. 웅몽은 곰의 꿈을 꾸면 아들을 낳을 징조라고 한 시경 소화의 사간편에서 온 말이다. 종팽은 종묘 제사이다. 칠묘는 태조를 비롯한 역대 조종을 말한다. 구매는 때리고 욕설합니다. 성도실록 73권 청종 7년 11월 7일 정미 여섯 번째 기사 강원도의 양전 순찰사 이 극정이 와서 복명하였다.
성경실록 76권 성종 7년 11월 8일 모신 첫 번째 기사 도승지 현숙규가 아뢰기를 정속시킨 사람과 정략시킨 사람과 직첩을 거둬들인 사람과 영구히 소용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이번 사유문에 실려있지 않았으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여 두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속시킨 사람과 정략시킨 사람과 직첩을 거둬들인 사람은 전례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문할 것이고 만약 영구히 소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게가 탐오한 사람이니 모두 아뢰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73권 성종 7년 11월 8일 모신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극배가 서장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이 갑오년 7월에 본직을 제수받아 썼는데 지금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비록 날마다 삼가 봉공하여도 정신이 혼모하여 일이 잘못되는 것이 많고 게다가 습냉의 병이 있어 근래에 몹시 심해졌습니다. 신이 전일에 여러 차례 사직하였으나 아직 윤호를 입지 못하여 교대될 날을 기대하기가 어렵사오니 사정이 마음에 간절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의 자애로서 신으로 하여금 한가한데 나아가 병을 조섭하게 하도록 해주소서. 지극한 소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니 명하여 그 서장을 되돌려 주게 하였다. 성경시록 73권 성종 7년 11월 8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올량압 도우지휘사 노동이 말하기를 아비 버리처가 중국 조정에서 도우지휘사의 직을 제수받은 뒤 서울에 와서 도마노 직을 제수받았는데 저도 또한 일찍이 중국의 도우지휘사를 제수받고 추장이 되어 인신을 맡아보고 있으니 참컨대 아비의 예의에 의하여 도마노를 수직하게 하여 주소서하였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살펴보건대 벌이천은 경원원에 올라와 수직하기를 청한 일이 있었으나 국가에서 들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은 아비의 직을 이어받아 추장이 되었으니 관하의 사람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첨지 중추 부사를 제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경시록 73권 성종 7년 11월 9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의금부 형조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경외의에 종편한 사람들은 다 석방하도록 하라 하였다. 종편은 휘양살이 할 땅을 죄인의 자원에 따라 지정하여 거처하게 하던 일이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대왕 대비의 탄일이었다. 할례와 의대의 진상을 정지하였으니 원자의 탄생한 지첫 일에 아니기 때문이었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이조에서 충천위 원계송의 상서에 의하여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나이 80세 이상 된 노인에게는 벼슬을 제수하였으니 노노의 은혜를 넓힌 것이었습니다. 지금 대전에는 이 법이 실려있지 않으니 청와대 구례에 의하여 양인 천인을 막론하고 한 작업을 제수하되 원래 벼슬이 있는 자는 또한 작업을 더하게 할 영구의 항식을 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노노는 노인을 노인으로 대우합니다. 성조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3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체포의 한거 외인인 비고 사이아문의 집에 불이 나서 68호가 연소되었는데 명하에 소금 간장 및 여러 가지 물건을 주게 하였다. 한국 외인은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 상포에 항상 머물러 살던 장사치 외인을 말한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3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제주 사람인 조변은의 고장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전 안에 성균관의 생도는 정원이 200명인데 생원 진사가 부족하면 사학의 유생으로 소학과 사서 중의 한 가지에 능통한 자나 유언적자로서 소학에 능통한 자나 일찍이 문과의 생원시, 진사시, 향시 한성씨에 급제한 자를 뽑아서 보충한다였습니다. 제주는 바다 바깥의 땅인데 유생이로 멀리 와서 학업을 익히는 것은 그 뜻이 칭찬할 만하니 앞의 주변은 청컨대 전라에 의하여 소학을 강하고 거관하기를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거관은 성균관의 제방에 들어가 있는 일이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3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호제사 아래기를 지금 외인에게 지급한 무명의 수량을 상고해보니 을미년에는 경중에서 9827피를 경상도에서 17381피를 지급하였고 병신년에서는 경중에서 21588피를 경상도에서 15833피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마다 갑절씩 더하니 경중에는 포화의 저축하는 수량이 적어 장차 이어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청컨대 장차 경상도에서 경창에서 받아들이는 전세의 조미와 사재금에서 받아들이는 어선 전망세와 사섬시, 내섬시, 내자시에서 받아들이는 꿀, 팥 등은 외인에게 주는데 소용될 만한 정도에 한하여 무명으로 환산하여 각각 그 굴에서 수납 100에 하여 시행하되 세초에 그 수량을 기록하여 계문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초는 매년 6월과 12월에 관원의 공과와 각종 용도를 보충해야 하는 일들을 초록해서 상주하여 임금의 분부를 받던 일이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살마주 일양 태수 선구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쳤다. 성주시로 73권 성종칠년 11월 14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올량압 사과 아라 등 7인이 내조하였다. 성주시로 73권 성종칠년 11월 14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이 나아가다. 성주시로 73권 성종칠년 11월 14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대왕대비가 여러 정승과 약방 제조, 한계희, 부제조, 이극기에게 각각 삼합, 노구, 일부식을 내려주고 승지에 각각 녹비 한 장씩을 내려주고는 전교하기를 에우라지 나의 기쁜 마음을 표할 뿐이다 하였다. 우의정 윤자원에게는 아닥의 일좌를 내려주었으니 개복신 초제의 헌관이었기 때문이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4일 갑인 일곱 번째 기사 수리도감의 당상 낭청에게 빈청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4일 갑인 여덟 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5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왕 대비전에 표리를 올리고 승지 종친 등이 칭하하였으니 11일을 원자 단일에 미처 할애드리지 못한 때문이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5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명하에 입번한 여러 장수와 승지에게 빈청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헌맹에 가워서 아뢰기를 국가에 지금 큰 경사가 있고 근래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태평 시절이 오니 청컨대 공신의 중상 연언을 행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중상 연언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공신이 임금에게 바치던 잔치이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골간 올적합 중추 이소통합 등 7인이와 내조하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형조 의금부 사헌부 이조 병조에 서 정속한 사람과 정략한 사람 및 고신을 거둬들인 사람의 성명을 뽑아 기록하여 아뢰니 승정원의 명하에 내어 놓아 보낼 만한 사람과 고신을 돌려줄 만한 사람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승정원의 아뢰기를 송익소는 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을 만드는 것을 좌제 만든 것으로 좌조에 되어 고신을 거뒀었는데 송익소는 곧 정난 공신이며 여러 번 사유를 지났고 또 지금 대사령을 만났으니 고신을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6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철론현감 김주와 일에 관여된 사람은 지금 이미 사유를 입었으나 김주가 자기 집으로 들여간 포물 120일은
상컨대 물관하여 장 안에 기록하고 그 뇌물을 준 사람은 혹 뱃살과 성만을 쓰고 이름을 쓰지 않은 자는 상컨대 경외에서 지배하여 자수하게 하되 자수하지 않는 자는 장리로 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성경을 선교하기를 뇌물을 받은 사람은 이미 사유를 지났으니 묻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주는 이미 사유를 지났는데 오히려 장 안에 기록하겠는가? 하니 승기들이 대답하기를 이미 대사령을 지났으니 뇌물받은 자는 묻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장죄를 범한 사람은 비록 사유가 지났다 하더라도 장 안에 기록한 일이 전례에 있으니 김주를 장 안에 기록함이 당연합니다 하였다. 명하여 여러 정승에게 의논하기 아니 모두 말하기를 장 안에 기록함이 마땅합니다 함으로 전교하기를 그를 장 안에 기록하고 작물은 몰관하되 나머지는 논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사시는 논평하기를 김주는 사람됨이 경박하여 자부를 잘 하는데 칠원 현감이 되어서는 날마다 착취를 일삼아 뇌물을 미천으로 권력 있는 고관들을 교제하여 불의한 짓을 많이 함으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걸태수라 하였다. 가끔 남들에게 편지할 때 자칭하기를 영남 총령 화류 소년 태수라 하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처음에 고덕종에게 첩의 딸이 있어 이승원과 약혼하였는데 김주가 예쁘다는 말을 듣고 그녀에게 장가 들고자 하여 산호 홍귀남을 시켜 채단 두피를 빌어서 패배구를 삼아 중매를 통해서 드디어 그 욕망을 이루고는 홍귀남에게 보답하느라고 관물을 많이 내어 이를 보상해 주었는데 2년 뒤에 폐가 하였다. 몰관은 관청에 몰수합니다. 장안은 장물질을 범한 관리들의 명단을 적은 장부이다. 지회는 통지하여 조회합니다. 걸태수는 중국 한 나라 임금의 걸왕이 폭군이었기 때문에 이르는 말이다. 곧 포악한 태수를 말한다. 성종실 73년 성종 7년 11월 1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7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 도원수 원교지 풍주수 출우 친번 살마주 일양 태수 종성구 대마주 출우수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7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7일 정사 네 번째 기사 경준을 통훈대부 행사헌부 장령으로 삼고 손수를 가선대부 행진주 목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73권 청종 7년 11월 17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 전교하기를 수리도감 낭청을 승직시키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8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8일 무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18일 무어 세 번째 기사 영암북도 절도사 여의보가 지게하기를 본의의 달단이 도울온 달단을 조유하였으나 도울온 달단이 다르지 아니하고 혼란을 이렇게 서로 싸웠는데 도울온 달단의 추장 하나가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본위의 달단이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어째서 복종하지 않느냐 하니 도울온 달단이 그 사자를 죽여버리고는 본위 달단의 침공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온성 건너편의 화라운 올적합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옮겨 살고자 합니다 하였다. 명하여 정승과 변조판서에게 보이도록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도울온 달단의 사람 수와 그들이 실제로 이사해 오고 싶어 하는가의 여부와 화라온 올즈캅의 사는 곳에서 경원 온성까지의 원근의 거리를 절도사로 하여금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명하여 절도사에게 하서하여 이를 물어보게 하였다. 성교실 73권 성교 7년 11월 18일 무 4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교실 73권 성교 7년 11월 18일 무 5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중의 위 이정의 상언에 의거해 아뢰기를 이정이 비록 이복형인 이명을 그 아비 이원우의 첩의 아들로 삼아 적자가 된 신분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지나간 무진년의 정평부에서 서로 소송하였을 때 이미 이명은 이원의 맨 먼저 뻔 아내의 아들로
결론지었습니다. 또 충훈부에서 이 명을 적장자로 삼아 등록하였으며 직위와 종이품에 봉군까지 되었으니 예전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경시록 73권 성경 7년 11월 18일 모 여섯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경기의 검천에 사는 산호 복만이 아내인 양녀 춘덕과 충청도의 한산에 사는 선군 최종의 아내인 양녀 귀비 등은 모두가 한꺼번에 아들 셋을 낳았으니 청간대 전례에 의하여 각각 쌀콩 아울러 열석을 내려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경시록 73권 성경 7년 11월 18일 모 일곱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역원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대전에는 몽학 생도가 정원의 10인으로 실려 있는데 현재 근무하는 자는 다만 3인뿐이고 또 소속되기를 구하는 자도 없으니 장차 전럽되기에 이를까 염려가 됩니다. 그 모자라는 7인의 수를 청간대 외학생도의 예에 의거하여 경기 충청도의 향교 생도 중에 영리한 자와 향리의 삼정 일자 중에 물리를 잘 깨칠 만한 자로서 경기에서는 3인을, 충청도에서는 4인을 가려보내어 실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삼정 일자는 아들 삼형제 중에 하나이다. 성경시록 73권 성경 7년 11월 18일 모 여덟 번째 기사 사훈도에 전제하기를 회령의 관노로 정속된 김중산과 양근의 관미로 정속된 인심을 놓아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73권 성경 7년 11월 18일 모 아홉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73권 성경 7년 11월 18일 모열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73권 성경 7년 11월 1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73권 성주 7년 11월 1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73권 성주 7년 11월 19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요즘 경기 고을에 사나운 짐승이 성행하여 사람과 가축을 상해하는 일이 매우 많다고 한다. 이는 실로 존재와 조관들이 선조의 분묘에 사람들의 벌목함을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무성하고 울창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들이 붙어 살면서 대낮의 큰 길에서 함부로 사람을 상해하니 실로 작은 영구가 아니다. 그러니 대수 인원으로 하여금 분묘에 초목이 울창한 곳은 모두 소척을 행하여 사나운 짐승들이 몸으로 살지 못하게 하라. 혹시 분묘를 지키는 사람이 그전대로 벌목을 금하는 것은 소재지의 수령이 능히 단속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며 무거운 율로서 논할 것이다 하였다. 소척은 드물게 베어냄을 말한다. 성경시록 73권 성경 7년 11월 19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73권 성경 7년 11월 19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계보에 의하여 아뢰기를 구례에는 삼포의 외호에서 실화하면 경찰관을 보내어 진율하였으니 이제 제포의 외호가 실화한 것은 청와대 우도 연적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목에 의하여 진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는데 그 사목에는 이르기를 1. 불이 난 외호 안의 인구의 다수로서 혹은 쌀십 여두나 5, 6두 또는 3, 4두를 양이하여 진급한다. 1. 궤양하는 주차는 북은 고을로 하여금 적당함에 따라 지급하게 한다. 1. 내조하는 객인으로서 선척이나 육지 물건의 여러 가지를 화재당한 자가 만약 선척을 청하거든 대답하기를 갑자기 판대하기가 또 어렵고 또 전례도 애도 없으니 따를 수가 없다 하고 만약 판자나 육지 물건의 여러 가지를 청하거든 적당함에 따라 헤아려 쓰게 하라 하였다. 양의는 적당히 헤아립니다. 성주시로 73권 성중 7년 11월 19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73권 성중 7년 11월 2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73권 성경 7년 11월 20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오도 우구수 무원승 살주 이집원 우진 우주 테스 등희국 대마주 테스 종경국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73권 성종칠년 11월 20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칠년 11월 20일 경신 네 번째 기사 호재의 전지하기를 해마다 봉보부인 백씨에게 조미 24곱 황두 15석을 내려주게 하라 하였다. 봉보부인은 임금의 유모에게 내려주던 칭호이다. 품계가 좋은 일품이다. 성종실록 73권 성종7년 11월 20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7년 11월 20일 16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7년 11월 21일 16두 번째 기사 사역원정 민장 등 사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7년 11월 21일 16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7년 11월 21일 16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7년 11월 22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73권 성종7년 11월 22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 윤계겸이 아뢰기를 김주가 남에게 준 물건을 징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물건이 많지 않은데도 징수한다면 특히 번거로울 것이다 하였다. 사간 윤민이 아뢰기를 김주가 자기 물건을 가지고 남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백성의 피땀을 짜낸 것이니 징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정승에게 묻기를 어떤가 하니 윤사원이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많지는 않은 물건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증여받은 자는 또한 재상도 있을 것이다. 재상이 김주에게 요구한 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김주가 스스로 보냈을 뿐인데도 징수한다면 재상이 오명을 받을 것이다 하니 윤민이 말하기를 재상이 정의를 받은 것은 그릅니다. 음식물 같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필육이라면 징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7년 11월 20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윤계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김주가 권세 있는 고관들과 가까운 친척들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받은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적히지 않은 자는 말할 것 없지만 이름이 기록에 적혀 있는 자는 죄가 비록 사유를 지났더라도 물건은 징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7년 11월 22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현숙규가 아뢰기를 수령으로서 전문을 받들고 온 자가 경중에 오래 머물면서 날마다 친구와 일가부치들을 맞이하여 함께 음식 잔치를 하고 혹은 권세 있는 집에 분주하게 다니며 몰래 뇌물을 바치는데 그 수용이 어찌 자기 집 물건이겠습니까? 모두가 밀력에서 나온 것인데도 씀씀이가 오히려 부족하여 또 많은 장사치에게서 빌려 쓰고는 그 사람이 그 고을에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빈무리로 작패를 하니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으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독하여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73권 성종7년 11월 20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삼가 주회수인 중 계심이 산호 박의 집을 협박하여 강도질한 줄은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73권 성종7년 11월 20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7년 11월 23일 개회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7년 11월 23일 개회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7년 11월 23일 개회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윤계겸 등이 차자를 오리기를 김주가 자기 집에 들여오고 남에게 뇌물 준 물건들은 모두가 백성의 고혈로서 혹은 징수한 것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이니 공도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뇌물을 받은 자들은 그 마음을 추구해보면 재물을 탐욕함이 김주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천간에 아울러 몰수하여 염치를 장려하게 하소서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7년 11월 23일 개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7년 11월 2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최한정과 집이 정층이 아뢰기를 청컨대 김주가 남에게 뇌물 준 물건을 징수하게 하소서하였으나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경 실록 73권 성경 7년 11월 2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 실록 73권 성경 7년 11월 2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사원부에 전지하기를 덕풍역에 정속된 김화를 놓아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경 실록 73권 성경 7년 11월 24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언계역에 정속된 승부 양숙손 금교참에 정속된 중해초 박부하 주석이 곤양에 정속된 정계산 양천에 정속된 승경 홍의역에 정속된 중창중 신행 안도 용인에 정력된 서호부 이두을언 이을생 신안역에 정속된 황운 마비 도치 의주에 정속된 백효지 고산역에 정속된 백주 영일에 정속된 화덕 생창역에 정속된 자계 김화에 정속된 덕중 미이 모로비 파주에 정속된 자하동 경계에 정속된 백미동을 놓아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24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예조에 정력된 상효손 형조에 정력된 김신동 좌천역에 정속된 주경 녹양역에 정속된 민해 장단에 정속된 중수후 비동 포천에 정속된 우질지 일신역에 정력된 김두월원 광정역에 정속된 복산 신창에 정속된 내언이 직산에 정속된 중금 분이 충주에 정속된 한실 귀생 연산역에 정속된 정원 진잠에 정속된 조독동 백종 면천에 정속된 이금을물 홍산에 정속된 조산 금교참에 정속된 최중부 조지 신약재 유난동 양근중 송자형 조충순 함효생 이선 주맹신 지자용 이흥련 기심참에 정속된 김막동 김산조 인수 한은 김금잠 한기질금 흥의참에 정속된 우중창 흥의참에 정속된 최중산 정중지 옹진에 정속된 박승진 강응에 정속된 우거지 개동 소진주 용천참에 정속된 김석진 검소참에 정속된 이명림 동선참에 정속된 임진달 동선참에 정력된 이실 연안에 정속된 김도치 윤생 윤 유안역에 정속된 상명 정평에 정속된 가질구지 두라금 유원역에 정력된 채송 화등참에 정속된 조원기 막산 신만미 김계리양 북청에 정속된 농금 중생 길동 중덕 철동 김내언삼 해충 단천에 정력된 김용기 청송역에 정력된 박인산 박춘부 임피에 정속된 구질금 영보에 영보역에 정속된 송하, 강진에 정속된 김성란, 김모지리, 김수명, 무작지, 김효근, 전주에 정속된 막산, 문산, 금은산, 김단, 김제에 정속된 오전봉, 이석송, 천동, 양재역에 정속된 박인수, 김장, 별진역에 정속된 우지, 최가지, 석을구지, 진원에 정속된 작은 오을미, 방산, 나주에 정속된 문덕, 남평에 정속된 막동, 오마동, 남원에 정속된 정석주, 박단금, 삼척에 정속된 용문, 최산, 윤산역에 정력된 창손, 곤양에 영속된 귀금, 소질달, 곤양에 정력된 김구지, 웅천에 정력된 유종만, 청하에 정력된 신반, 문경에 정속된 이계돈, 김승로, 하동에 정속된 성금, 의주에 정속된 김사의, 의순관에 정속된 박지무, 함석정, 귀성에 정속된 소사가, 삭주에 정속된 마금, 망오지, 용천에 정속된 상좌, 거오미, 광지, 강서에 정속된 임일령 용광에 정력된 승우
안흥역에 정속된 장보산, 위원에 정속된 박기, 만포에 정속된 유자공, 수원에 부처된 맹인 김신지를 놓아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24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상복하여 아뢰기를 남은 사람인 선략 장군 정지상이 정병 오변우와 공모하여 양인인 조순과 조순의 종 백금을 죽인 자는 유리 교대씨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